공군이 청소년들에게 하늘을 향한 꿈과 희망을 선사하는 항공우주과학 대축제인 제39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2017 본선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1979년에 시작해 올해로 39번째를 맞은 스페이스 챌린지 2017 본선에는 지난 4월부터 3개월간의 예선을 거쳐 선발된 2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는 글라이더 비행과 물로켓 등 모두 7개 부문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최근 떠오르고 있는 드론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드론 정밀 조종과 드론 레이싱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각 부문별 우수자들에게는 공군참모총장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됐습니다. 한편 공군사관학교는 7천여 명이 넘는 관람객을 위해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군악의장 공연을 펼쳐 방문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